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자 장경미입니다. 자, 오늘은 왼손 두 번째 시간이죠. 왼손 전성가, 이음줄가, 그리고 왼손 엄지 연주법, 그리고 연습곡 간단한 거몇 가지랑 시간이 된다면 아리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전성은 뭐냐면은 굴린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전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 미를 들으면 미의 전성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성 표시인데요. 굴린다. 굴리는 거예요. 뜯자마자 굴립니다. 전성은 조심하셔야 할게 누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치고 빠져야 돼요. 반드시 치고 빠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많이들 누르고 싶어 하세요. 누르는 거 아닙니다. 치고 빠져야 됩니다. 누르는 게 아니고, 눌렀다가 들어야 돼요. 누른다고.